쟤는 뭘 한다. 네, 여러분 혹시 저희가 강아지 데려오는 영상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일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앉아서 좀 설명드리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카메라를 켜봤고요. 제가 지금 여기 종이들이 다 있는데 이게 제가 강아지들을 데려오기 위해 필요했던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설명도 좀 드리고 하면 우리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었어야 하는 건 광견병 항체 증명서입니다. 광견병 항체 증명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광견병 같은 경우에는 광견병 그 백신인가? 그거를 맞고 항체가 생길 때까지 적어도 3주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들은 2월에 주사를 맞고 그다음에 3주 뒤에 가가지고 광견병 항체 검사를 해서 광견병 항체 수가 0.5 이상이어야 항체가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코 같은 경우에는 항체가 13.77 그리고 샤넬 같은 경우에는 7.92 이렇게 해서 두 아이들 다 0.5 이상이어가지고 항체가 있는 걸로 해서 이거를 받았고요. 저거를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한 거는 3업 버스턴에다가 강아지들을 등록을 했어요. 이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저랑 같은 아파트에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강아지들을 도시에다가 등록을 하고 샤넬, 그 다음에 코코 둘 다 제 이름 밑으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에다가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도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보시면 City of Boston 그 다음에 이거는 내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제가 이거를 올해 3월 31일로 받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는 내년 2월 28일에 그 광견병 주사 맞은 거, 기간 만료되는 거, 내년 2월 28일, 내년 2월 28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빌딩 자체가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아파트 형식이에요. 그래서 제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되겠냐, 이렇게 허락증? 거? 뭐,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board has approved the request for an accommodation to keep the two identified dogs in your unit at the condominium. 이렇게 돼 있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언제 받았냐면 제 생일날 받았어요. 보시면 April 22nd 보이시죠? 제 생일날 이 레터를 받아가지고 진짜 최고의 생일 선물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순서대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4월 22일 날 받았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델타를 이용을 했는데요. 델타를 이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일단 경유 시간이 제일 짧았고 저는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경유 시간을 오래 한다는 거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쉬웠어요. 그래서 경유 시간이 좀 짧은 걸로 했고 그리고 델타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용 비행기 표가 제일 쌌어요. 제가 원했던 그 비행기 항공사 중에서는 얘네는 한 마리당 200불이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조그맣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탈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럭키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고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 두 마리를 내가 데리고 탈 거다라고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서 Pet in board, Pet in flight 이거에 대한 허가를 또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한 비행기당 탈 수 있는 그 강아지의 수가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8월 비행기였지만 4월 말에 전화를 해서 확실히 데리고 탈 수 있도록 Request approved 라고 써있는 이메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달에 했던 거고 5월 이후에는 뭐 딱히 미국에서 할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저희 엄마한테 제가 부탁을 했던 거는 동물병원에 가서 입원 연에 맞아야 하는 뭐 기간이 다 된 만료된 그런 백신들을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신종플루, 전염성 기관지염, 그리고 종합예방, 그 다음에 코로나 장염까지 이렇게 네 가지 주사를 맞았고 그래서 얘네는 이제 백신에이드 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가서 했었어야 됐던 가장 중요한 일 이거는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남은 일이 뭐냐면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수의사한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동물병원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무료 아니면 3만원 선까지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그 동물병원 수의사분께서는 10,000원에 해주셨어요. 이거 한 장당 10,000원에 해주셨고 근데 이 증명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다 빨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증명서는 단 10일 동안만 유효하기 때문에
안전하게끔 출국 일주일 전에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아지를 미국으로 데려갔다가 다시 한국에 데리고 가실 예정 있으신 분들은 강아지 마이크로칩 넘버와 언제 그 마이크로칩을 심었는지 이런 정보도 꼭 있어야 되니까 그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두 장, 코코 한 장, 샤넬 한 장씩 받았고, 그래서 공항에 가서는 뭘 하냐, 그 인천공항 안에 있는 농립축산식품부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서 동물 검역 증명서를 받으셔야 체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델타를 이용했기 때문에, 델타가 2터미널이잖아요, 인천공항에. 인천공항 2터미널 2층을 가시면은 이 대한민국 농립축산식품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 검역 증명서를 받으시려면 강아지를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코코와 샤넬을 데리고 그 2층을 가가지고 이 동물 검역 증명서를 받았고, 이 동물 검역 증명서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그 10일 동안만 유효하다고 했던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 하고, 강아지를 데리고 가셔야 하고, 그리고 여권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가시면 이렇게 생긴 종이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는 뭐 언제 이거를 발행을 했는지, 검역증 번호는 뭐인지, 그리고 뭐 어떤 동물을 데리고 가는지, 누가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체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가지고 강아지들도 데리고 이제 체크인을 하시러 가면, 제가 봤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을 케이지에 넣어서 그 케이지 무게를 잰다고 하셨는데, 제 출국날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크인 할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그 강아지들 케이지에다가 이 검역 증명서 하나 한 장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스테이플러로 이렇게 찍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강아지 태그 같은 거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게 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강아지들은 데리고 올 때 무게를 잰다든지 아니면 가방 크기를 잰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혹시 이제 잴 수도 있으니까 각 항공사, 이용하실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규격까지, 어떤 무게까지 데리고 탈 수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그거에 맞는 케이지를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동형 확장형 가방? 뭐 해가지고 케이지처럼 단단한 그 소재 말고 이렇게 천으로 된, 천과 이렇게 지퍼로 된 그런 제품을 이용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한 링크도 더보기란에다가 달아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탔고,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수의사님한테 받은 멀미약을 하나씩 먹였습니다. 근데 코코가 조금 그 불안증이 심해가지고 코코한테는 약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샤넬은 완전 세상 모르게 잘 자고, 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첨부할 자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강아지들 데리고 오셔서 저처럼 엔돌핀이 넘치는, 아주 행복해지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이런 미국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든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시는 나라, 데리고 이 강아지 데리고 가는 나라에 그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확실한 정보를 얻으신 후에 자료를 준비하시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